성공대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BS 관제탑 진행의 전예진입니다. 교내외의 소식을 들려드리는 ABS 관제탑. 이번 학기는 카드 뉴스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2021 캡스톤 디자인 지원 사업, 개교 69주년 선행 우수 학생 선발, 도서관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그럼 ABS 관제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본교 공학교육선도센터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함께 2021 캡스톤 디자인 지원사업 과제를 모집합니다. 이는 최근의 초연결사회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되는 IoT 기술을 활용하여 캡스톤 디자인의 활성화와 산업계 요구 부응에 대한 목적으로 진행되는데요. 총 40팀을 대상으로 하는 본 사업에 우리 학교에서는 IoT 주제의 두 팀, 기업체와의 연계로서 두 팀을 모집합니다. 공통 주제 내에서 팀당 50만 원의 재료비로서 자유로운 설계가 장려되는데요.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팀을 구성하여 적절한 주제를 선정해 내달 14일까지 본교 공학교육혁신센터로의 신청이 요구됩니다. 또한 참가팀에 대해서는 이후 선도센터의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참가 우대 및 IoT 융합신기술 K-이노베이터 스쿨의 트랙 2 인증이 주어진다고 하니 관심 있는 학우분들께서는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기계관 111호 공학교육혁신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1학년도 개교 제69주년 선행 우수학생을 선발합니다. 어느덧 우리 학교 개교 70주년을 1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본교에서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우수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우수학생의 기준은 다양한 봉사활동, 선행, 효행 등으로 타 학우에게 모범이 되는 자, 활발한 대외활동으로 대학 공부에 기여하고 대학의 명예를 드높인 자, 학교와 사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자, 학생 자치기구 활성화에 기여한 자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공적 조서나 추천서를 통해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표창장 및 장학금이 주어진다고 하니 본인이나 주변의 훌륭한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지원을 망설이지 말아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또는 학관 2층 학생지원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본교 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 100%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도서관을 어떻게 이용하고 계신가요? 단지 스터디 카페의 대용으로서 활용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이에 대해 본교는 도서관의 시설, 서비스, 홍보 등의 부문에 학부생들의 의견을 공모전의 형태로 묻습니다. 무엇보다 대상 100만 원, 최우수상 70만 원 등의 큰 상금이 걸려있는 만큼 평소 중앙도서관에 대한 발전 사항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공모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나 중앙도서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가 가고 있는 길이 아니다 싶을 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강인함을 갖길.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의 대사 한 구절입니다. 가끔 눈앞의 벽보다 등 뒤의 가시가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부디 학우 여러분들의 앞날엔 지나온 날의 미련이 내일의 자신을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ABS 관제탑 마치겠습니다.